반갑습니다. 앞 시간에는 호루라기 주법, 휘슬 주법의 내부는 테크닉에 대해서 저와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는 이 주법에 들어마시는 것을 저와 같이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호루라기 주법에 관련된 앞에 영상을 만약에 청취를 못하셨다면 그 앞에 강좌를 먼저 좀 들어주시고 이 강좌를 듣는다면 더욱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하모니카는 A키를 그대로 준비하시고요. 자, 드럼 하실 때 우리 앞서 정리 좀 해봅시다. 혀끝을 어떻게 호흡을 통해서 굴려주는 자, 이런 연습을 하셨죠. 자, 하지만 호루라기 주법은요. 드럼 하실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드럼 하실 때는 자, 이 소리를 드럼 하실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드럼 하실 때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자, 기법 자체가 다릅니다. 내볼 때는 하지만 드럼 하실 때 만약에 똑같은 행위를 드럼 하시는 상태에서 할수 있을까요? 전혀 안 되죠. 우리 혀의 구조 통해서 이 우리의 몸의 구조가 드럼 하실 때는 그렇게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법은 드럼 하실 때 주법의 어떤 하는 방법이 완전히 내부는 거와 다르다는 거. 자, 드럼 하시는 방법. 자, 우리가 하모니카를 열심히 불어서 피곤해서 잠들었다 칩시다. 자, 그러면 대부분 분들이 코를 많이 굽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휘슬 주법은요, 코를 구는 그 위치와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주법을 내줘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이걸 한번 해봅시다. 앵, 자, 코 우리 비강 이 뒤쪽, 이코 뒤쪽 부분이 보시면, 자, 우리가 몸의 구조상 코 뒷부분이 딱 이렇게, 뒷부분이 이렇게 딱 막고 있다가 앵, 이 부분에서 앵, 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앵, 자, 보세요. 자, 이거 이 행위 먼저 해봅시다. 앵, 자, 이거 다시 들어보세요. 앵, 요건 아닙니다. 보세요. 앵, 앵, 자, 이거는 풀려버린 거고요. 그 앵자가 완전 풀려서 그냥 밖으로 나와버린 거고요. 잘 들어보세요. 앵, 자, 어떻게 됩니까? 앵 하고, 자, 앵 하고 나할때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탁 열리는 게 아니고 보세요. 앵어 이렇게 앵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앵어 이게 다 풀려버린 거고요. 자, 밖으로 그냥 나와버린 거고요. 자, 이게 앵어 자, 어떻게 이렇게 나가죠 소리가. 자, 잘 들어보세요. 소리의 길을 잘 보세요. 앵어 자, 포인트는요, 한번 딱, 엥, 하면서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엥, 걸어주면서 풀면 이렇게 나갑니다. 아시겠죠? 자, 엥, 아시겠죠? 표현을 하자면, 엥, 자, 이건 아닙니다. 아닌 소리. 엥, 엥, 이거는 그냥 쏟아져, 호흡이 그냥 쏟아져 나와버린 거예요. 자, 그게 포인트인데, 자, 요 부분, 이 점막,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해요? 떨어주는 건데, 이렇게 떨어주는 거. 자,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까 행위가 뭐, 우리가 코골도시. 자, 새근새근 코를 군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막 드럭드럭 드럭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자, 새근새근, 우리 어린애가 잠잘때 아주 새근새근 잔다는 느낌. 자, 귀여운 꼬마애가 이제 지쳐서 잘때 아주 새근새근 잔다는 느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떨어줍니다. 우리 코 굴듯이. 자, 코 굴듯이. 아시겠죠? 드렁드렁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근새근. 아시겠죠? 자, 가볍게 보세요. 자, 천천히 해봅시다. 지금 드럼 하시는 거예요. 내부는 거 아니에요. 자, 드럼 하십니다. 새근새근 느낌.
자, 그래서 보세요. 여기가 지금 코 뒤편에 계속 이거 뜨고 있거든요. 우리 코 골듯이. 이 행위를 3초 이상 끌어봅니다. 자, 영상으로 담기 때문에 이 소리가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해하셨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자, 이건 무슨 주법이죠? 자, 휘슬 주법. 우리나라 말로는 호루라기 주법에 들어마시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연습을 잘 해놓고요. 이게 잘 되면, 자, 그러면 내불는 거, 내불고 들어마시는 거. 자, 그러면 내불 때는 후루룩, 자, 들어마실 때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그렇다면 내불고 들어마시는 행위 해볼게요. 영상에 마이크를 대놨지만 뭐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시 내볼 때 혀를 굴려주고 들어마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코를 골듯 누가 어진 아이가 자 새근새근 코를 곤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들어마실 때 보세요. 우리가 일반 어른처럼 막 드르렁드렁 하면 이 연주 기법에서 소리가 다 들려요. 이상하죠? 자, 코골도 굉장히 그러면 연주를 하면 이상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새근새근 한다는 느낌으로.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내부른 거. 이해되셨죠? 들려요? 다시 한번. 먼저 호루라기 연습을 하실 때요. 먼저 들어마시지 말고요. 먼저 내뱉고 나서 들어마시세요. 자, 이렇게. 어려울 겁니다. 이 주법은요, 들어마실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자, 트레몰로 하모니카에서 이런 주법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테크닉을 이제 사람의 소리라든지 동물의 소리, 사물의 소리를 이렇게 흉내내서 이렇게 테크닉으로 적용시키는 이런 주법을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에서는 초킹이라고 합니다. 초킹. 그래서 다이아토닉 하모니카에서는요, 이런 주법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루라기 주법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트레몰로 주법의 많은 장르의 이런 테크닉 중에서요, 사용하는 테크닉은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물론 이런 테크닉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좋겠죠. 도움이 많이 되겠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곡에서는 자, 이런 호루라기 주법을 많이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슬 주법, 즉 호루라기 주법이 안 되더라도 다른 테크닉을 가지고 곡을 대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휘슬 주법 또는 호루라기 주법은 내불 때 어떻게 한다? 혀를 굴린다. 자, 트레몰로 주법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들어 마실 때는 테크닉이 완전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코 뒤에 뒷부분 이 점막을 어떻게 해요? 비벼줍니다. 어린아이가 새근새근 코를 곤다는 느낌으로. 아시겠죠? 많은 연습을 통해서 본인의 걸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